되는 거야? 뭐야?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물 들었어. 여러분 보이세요? 손톱이 물 들었습니다. 안녕. 유연이에요. 오늘은 굉장히 또 비가 오네요. 여러분 비가 와요. 너무 싫은데? 전 비 내리는 날씨를 정말 싫어한답니다. 근데 비가 지금 이틀 동안 미친 듯이 내리고 있네요. 최악이에요. 안녕. 하이. Hey guys. 안녕. V라이브, 그러니까요. 원래는 V라이브 하려고 했다가 위버스 라이브 해주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틀어봤습니다. 새롭게. 오늘 굉장히 스케줄이 있었어요. 아씨 뭐야 이거. 보이자. 여러분 잘 지냈어요? 이게 얼마 만이죠? 얼마 만이죠? 그니까요. 회사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가 좀 회사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있거든요. 이 물이 다 이렇게 내려가서 완전 괜찮았어요. 머리 감을 때 검은색 머리랑 탈색 머리랑 따로 감아요? 예전에 여기 제가 이 탈색 머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검정색 머리를 염색했을 때는 따로 감았어요. 그래야 이쪽에 검정색 물이 애매하게 안 들어서, 왜냐면 검정색 머리가 물드는 순간 애매해져요. 경계가 약간 요 머리처럼 여기 보면 갈색 머리 있죠. 이 갈색 머리가 원래는 이 색이었는데 지금 검정색에 물든 머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애매해져서 어딨어 또 애매해져서 따로 감았습니다. 회사 괜찮대요. 아쉽다. 장난이에요. 머리 예쁘죠? 이 머리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머리. 이 머리로 진짜 평생을 활동하고 싶지만 여러분께서 질려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다음 활동 때는 바꾸려고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한 머리로 평생 살아야 한다 하면 이 머리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머리를 해도 너무 예뻐요. 예쁜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출근하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지? 5시 12분이네. 당신은 그 안경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아, 솔로곡 아직도 제가 안 나왔죠? 아직도 안 나왔네. 진짜 올라갈 게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아마 영상팀 언니들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이거 뭐야? 아, 아니구나. 깜짝이야. 아, 나 잘 안 보여 눈이. 여러분 왜 이렇게 빨리 댓글 남기세요? 천천히 남기세요. 아! Would you like to go to Europe for a tour again? Yeah, of course.
야. You some recommendation? 어. You some recommendation. 요즘 듣는 노래. 아, 요즘 뭐 듣지? 여러분이 추천해 주세요. Please recommend me a song. 헤헤. 따따따라라라따따라라라따. 아, 뉴욕클럽 분들이 저희를 알고 계셔가지고 정말 우연찮게 인사를 할 수 있었어요. 알고 있다고 해서 신기했어요. 평소에 되게 노래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희도. 그래서 인사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했어요. 안경이요? 아, 안녕? 이거 쓰면 뭔가 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아, 폴킴님의 스타. 진짜. 안 그래도 그거 나온 지 조금 됐잖아요. 엄청 들었었어요. 나오고 나서 되게 한동안. Don't know what. 가사 모르지만. Don't know how they got this far. 시작은 나나나. 가사를 모르면은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멤버들을 것까진 괜찮아. 왜냐면 우리 친하니까. 근데 이제 조금 안 친한 분들은 어? 이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윙크. 싫어요. 싫어요. 나 이제 여러분 해달라는 대로 다 안 해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아, 이 손톱이 여러분 제가 이게 더러워서 그런 게 아니고 아까 장갑을 꼈더니 손에 지금 물들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한창 말 안 듣는. 오늘 아니, 나 요즘 스페니쉬 배우는데 너무 어려워. These days I'm learning Spanish. 아, 뭐 배웠지 최근에? 블랑코. 로호. 그런 거. 아세 까먹었어요. 뭐였지? 무슨 얼마나 넌 얼마 몇 살이니? 이거 어떻게 했지? 아시는 분. 무슨 아니었었는데. 아세 아니오스. 뭐예요? 팝하고요? 싫어. ¿Qué tal? Hola, ¿cómo tal? Dale,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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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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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이거 집 가서 다시 봐야겠다. Hace años? Hace. How to say how old are you in Spanish? Hace mamá. (웃음) 응? 사투리 심하시다고요? 서울 가서 산. 근데 서울에도 워낙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 이제 뭐 어디 뭔가 약간 사투리 억양이 있다. 어디서 오셨어요? 그럼 창원이요. 다 그렇습니다. 아세 뭐. 아, 라식 하고 싶어요. 근데
Quantos años tienes? 맞아! 맞아. Quantos? Quantos? Quantos años tienes? Tengo? Tengo 20. Tengo 27 años. Veintiséis años. Tengo. 현실은 연계국어? 아니거든? 너 누구야? 빨리 나와. 와, 여러분 좀 천천히 댓글 올려주세요. 잘 안 보여요. 도도해졌다고? 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최근에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자꾸 많은 분들이 잠옷 너무 귀엽다고 하시는데 그거 잠옷 아니거든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실장님께서 주신 옷이에요. 네? 비싼 옷이라고요. 잠옷 아니고. 근데 잠옷으로 입어도 예쁠 것 같긴 해요. 근데 잠옷 아니야. 파자마 아니라고. No 파자마. 오케이. 근데 저 파자마 샀어요. 최근에. TMI. 파자마 입고 파자마 입고 우리 오늘 밤 멋진 파티를 해요. 우리 둘이 신나게 놀아요. 여러분 춤춰. 아. 요즘 이 노래 모른다고? 무슨 소리야? 2000년 이상이신 분. 아, 2000년 숫자로 2000년 이상이신 분. 모르세요? 이 노래 몰라요? 파자마 입고 파자마 입고 우리 오늘 밤 멋진 파티를 해요. 우리 둘이 신나게 놀아요. 몰라요? 그럼 이 노래 아세요? 내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 내 여자친구는 아니 사비를 불러드려야겠다. 후렴구. 나나나나나 나보다 멋진 요리 실시 맛도 못해 국도 못해 이것저것 아무것도 못해. 이거 내 버디버디 내 친구 버디버디 미니홈피 그거였었는데 BGM. 무슨 노래냐고요? 이거 슈퍼주니어 선배님 그거 유닛 이름 뭐였지? 까먹었다. 막 슈퍼주니어 해피 도 있었고 되게 많지 않았어요? 오씨, 이걸 몰라? 그럼 이거 여러분 아세요? 남자다 믿어서 우한된다고 하면서 나만 다르다고 말하는 건 뭐야 아이러니 말도 안 돼. 설마 모르겠어? 아이러니 말도 안 돼 말. 아, 이거는 좀 아시네. 경연 프로그램 노래로 좀 나와서 그런가? 이제 나 알림 떴어. 드림캐쳐님이 라이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작한 지 10분이 지났습니다. 와우. 모른다고요? 아씨, 말도 안 돼. 진짜로? 누구야? 무슨 노래냐고요? 아까 그건 뭐냐고요? 몇 살이세요? 그거. 이 노래 제가 아까 너 무슨 노래 불렀었죠? 슈퍼주니어 선배님의. 어,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Like it better, yeah. 난 널 품에 안고 날아 푸른 달 향이 날아, yeah. 점점 너의 입 맞출 거야. 미라클, yes. 요리왕, 맞아 요리왕이었어. 그건 알아요? 아, 그냥 우리 그 개인 취향이 좀 안 맞아서 그랬나? 어? 모른다고? 05년생 얘기는? 그러면 그거 알아요? 나만의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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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야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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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난 너 하나만을 원하고 있는데. 마법의상은 당연히 알죠. 그럼 그거 알아요? 나나라 나나라 라라라라 라라 아 1 2 3 4 5 6 7 그쵸? 이제 그만할게요. 하. 01년생인데 아 트와이스 세대라. 아 진짜요? 트와이스 세대? 그러면 레드벨벳 선배님의 그건 아세요? 그러면 데뷔곡은 그때도 한창 그런 걸 볼 땐가? 데뷔곡 Sometimes You gotta be bored Just rock the world 뭐야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아시네. 뭐야 우리 세대 차이 별로 안 나네 진짜. 저는 한창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빅뱅 선배님, 샤이니 선배님 딱 그때 세대예요 저는. 네. 오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아 배틀 선배님 아닌가? 배틀 오 나 배틀 선배님. 신화 선배님은 조금 우리 앞 세대였고 막 연애 편지도 나 되게 재밌게 봤는데. 여러분 연애 편지 알아요? 막 아유미 선배님 나와가지고 막 그거 하는 거 뭐였었지? 오 지금 머릿속이 뒤죽박죽. 그쵸. 진짜 샤이니 선배님 딱 처음 나왔을 때 허! 완전 신드롬. 그리고 막 칼라 스키니진 유행하고. 아니야? BTS 선배님은 제가 중학교 때 아마 데뷔하셨을걸요? 그래서 그때 완전 막 이거 데뷔곡 때 이거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막 친구들끼리 점심시간에 뮤직비디오 틀잖아요. 저 여중이었거든요. 애들이 너무 멋있다고. 아닌가? 나 중학교 때 맞을걸? 고등학교 때야 나? 나 중3 때 데뷔? 아닌가? 고등학교 때인가? 너무 오래전이라. 맞아. 야, 막 네 꿈은 뭐니 뭐니? 쇼크도 완전 비스트 선배님이랑 엠블랙 선배님이랑 엄청 맞죠. 마카라 선배님, 걸스데이 선배님 딱 우리 세대. 여러분 이제 그만 얘기해요. 드림캐쳐 외에 얘기 금지. 그만. 아, 안 돼, 안 돼. 하니, 하니, 하니. 돌아서야 하니, 하니, 하니. 언제나 난 너 하나만을. Oh, baby. 비가 많이 와서 제 정신이 비 그친 것 같아. 여러분 비 그친 것 같아요. 밍스 선배님 시대예요? 근데 저희 그 밍스 선배님 노래 정말 저도 많이 길거리에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여름 때 특히. 예스. 아 간지러. 샤이니 선배님 노래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은 아 그래 여러분 이제 그만해. 맨 처음 누난 너무 예뻐.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춤도 잘 추시고 노래도 잘하시고. 그러고 나서 데뷔를 하고 딱 이제 막 선배님 리허설을 이제 어떻게 하다가 보게 되었는데 너무 잘하세요 진짜.
너무 잘하세요. 이제 그만 얘기해. 알겠어? 그만 얘기. 뭐라고? 그롤링이 뭐야? 아우, 이건가? 그거는 시연 언니가 해야 되는. 시연 언니가 잘해요. 인천에 아직 비 오나요? 지금 서울은 좀 줄어드는 것 같기도 하고. 난 너무 아파요. 그만. 뚱뚱뚱뚱. 여러분 노래, 아 부평 진짜 심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우, 인천에는 비가 진짜 많이, 왜 이렇게 많이 오죠? 왜냐? 내가 있기 때문이야. 내려쳐라던 들 쫓던 들 빵! 빵! 집에 어떻게 가, 진짜로? 어제는 진짜 여러분 집에 못 들어가신 분 계세요? 어제 엄청 심하던데, 보니까 막 동영상들 보니까 진짜 거의 워터파크던데요? 어떻게? 잘 갔어요? 아, 못 들어가 너의 매정. 어떻게? 매정. 여러분 지금 다 딴 얘기하고 있어. 대박. 지금 이 순간이 다시 넘겨볼 수 있는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야이에요 이야이요. This is a page. 아, 요즘 같은, 요즘 같이 이렇게 비 오는 날에 데이식스 선배님의 그거 뭐였지? 처음에 막 풀벌레 소리 나오는 노래. 오늘 많이 힘들었던 하루였죠. 나나나나나나나나 너무 예쁜 사람이라서. 노력해 볼게요인가? 그거 너무 좋아요. 밖에 못해 미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댓글이 빨라요? 우드 아이냐고요? 아니야. 그냥 하나 아이. 그냥 아이즈입니다. 아! 이게 되게 반응 속도가 빠른가 봐, 위버스가.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바로 올라오네. Full moon.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재킷 말해드릴까요? 갑자기 너무 뜬금없죠? 저는 풀문 그 코엑스 지캠을 제일 좋아해요. 되게 머리가 다 풀려가지만 뭔가 정말 그때만의 느낌, 그 어렸을 때만의 느낌. 이게 왜 이렇게 간지럽지? 어렸을 때 뭔가 그 뽕실뽕실한 느낌이 있어요. 코엑스가 맞았었나?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 하여튼 그 정장 입고 풀문 찍은 거, 그 지캠 제일 좋아합니다. 그 찍어주신 분 어디 가셨죠?
당연히 이제 뭐. 진짜? 그걸 제일 많이 봤다고요? 다른 것도 많이 봐주세요. 여기 비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계속 물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뮤비? 뭐냐고? 날아올라? 아니면 체이스미도 좋아해요. 지금 체이스미가 제 눈앞에 나오고 있거든요. 체이스미가 뭔가 무섭거든요. 뭔가 그 느낌이 있어. 안경 벗을 수 있냐고요? 싫어! 왜? 쓰라고 했다가 벗으라고 했다가 진짜 벗어줄게. 근데 여기가 이렇게 자국이 남는단 말이에요. 뭔가 꼈다 벗으니까 좀 허전한 느낌이야. 얘기 들어줬으니까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헤드폰은 팬분께서 선물해 주신 거거든요. 소니예요. 그게 회색인지 갈색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회색이랑 갈색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미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뭔가 둘이 색깔이 비슷해요. 다미가 아마 회색 있고 제가 갈색일 거예요. 커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심장이 막 쿵쾅대고. 아, 그리고 제가 헬스장을 끊었어요. 헬스를 끊은 PT를 끊은 게 아니라 헬스장을 끊었는데 많은 분들이 막 걱정하시더라고요. 제가 살을 빼는 거 아닌가. 근데 살을 빼기보다는 제가 지금 근육을 만들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근력 위주의 운동을 하고 있고. 근데 뭔가 하면은 좀 더 체력도 느는 것 같아서 좋아요. 네. 벌크업 때. 벌크업 해서 이제 막. 네. 시연 언니랑 힘 겨루기 한번 해야지. 수영은 하고 싶은데 제가 수영을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수영을 하려면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이제 미국 투어하면서 수영장을 한번 갔었거든요. 호텔에 수영장이 있어서. 안 맞아 안 맞아. 수영 배고파 수영하면. 아 그러네. 동이랑 해야겠네. 아 근데 수아 언니, 난 수아 언니도 힘센 것 같아. 아, 나 눈이 잘 안 보여. 아, 다미하고, 아, 다미. 다미랑, 여러분, 다미. 다미는 그냥 진짜 인간 종이 인간. 인간 종인가? 진짜 종이 인간. 저는 그래도 버티기 같은 거 잘한단 말이에요. 다미는 진짜 종이 인간. 근데 다미도 요즘 운동에 관심이 생겨서 종이 인간 이제 탈피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팀에 이제 종인간 없어요. 알겠죠? 운동 루틴. 루틴이라 하기 좀 그런데 저는 유산소도 조금 하고, 왜냐면 내가 이제 콘서트 할 때 너무 지칠 수가 있잖아요. 그걸 좀 이렇게 하고자 조금 유산소도 하고. 그 저희 동생이랑 보통 같이 운동을 갈 때가 있어요. 동생이 와가지고 갈 때가 있는데 보통 동생이 알려주거나. 네, 생각보다 뿌듯하더라고요. 나중에는 PT를 좀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운동하는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왜냐? 그냥 여러분
몇 분 뭐라고? 몇 분 할 하시냐고요? 그게 뭔 말이죠? 한 뭐 20세트 정도 해요. 아 20세트 아니고 20번. 아 20번에 막 3세트 그냥 진짜 딱 평범하게 해요. 네. 그래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진짜 어쩔 때는 아 그냥 오늘 15세트? 아 15개만 할까? 와 15세트 하면 진짜 멋있겠다. 15개만 할까? 이런. 아니야 15개 하고 막 5개 더 해. 20세트. 너 3대 몇 쳐? 나 20세트 치니까 한 어. 나 3대 한 30. 3대 30 쳐. 그니까요. 진짜 멋있다. 아까 하셨던 직캠 보려고 풀문의 드림캐쳐 풀문 유현 직캠 쳐보세요. 제일 먼저 나올걸? 그 상단에 그게 제가 아마 지금 정장 입고 오늘 너무 잘생겼다고 감사합니다. 갸르 또또호또또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너무 더우니까 막 나시만 입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께서 그걸 보시더니 진짜 기겁하시는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더운 걸 어떡해. 내가 입고 싶다는데 어떡해.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저 점점 더 미쳐가는 것 같으니까 이제 한 끌게요. 저 이래봬도 좀 할 일이 있다고요. 저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저 계속 잡아두지 마세요. 뭐라고요? 스포 해달라고요? 도대체 무슨 스포? 무슨 스포? 스포할 게 있어야 해주지. 그래! 스포 하나 해드릴게요. 스포 유연이 점 찍었다. 스포 뭐하러 가냐고요? 왜? 왜 물어봐? 알아서 뭐 하려고. 어? 스케줄 있네 있어. 어떻게 알아? 있는지 없는지 아무것도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진짜 연습하러? 틀렸으면 어떡할라 그래? 어? 나 갈게요. 간다. 녹음하러 안 가! 녹음 안 해. 이렇게 비가 오는데 무슨 녹음이야? 상관은 없지만 비 오니까 나 갈 거야. 공부하러 가냐고? 안 알려줄 거야. 갈까? 알겠죠? 빠빠이. 맛있는 밥 먹고. 맛있는 밥. 아 얼마 전에 근데 갑자기 TMI 된장찌개를 했거든요. 너무 밍밍한 거예요. 최악이었어. 진짜. 갈게요. 빠빠이.